자, 지금 저희는 오늘부터 밤 12시부터 매일 낮 10시 정도, 10시, 11시까지가 새벽 3시부터 엄청나게 부는데, 지금 이제 바람, 오늘도 마찬가지, 덤프트럭이, 그 덤프트럭을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북쪽으로 카라반을 돌리라는 분 계신데, 북으로 카라반을 돌리면 중요한 건 다른 쪽에서 불 때는 막질 못하죠. 갑자기 바람이 북쪽으로 와서 세지는 게 아니고 점점 세지는데 그 바람에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선은 지금 보시면 이쪽과 이쪽은 막고, 그러니까 위에를 12시로 봤을 적에, 12시는 덤프트럭이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3시나 9시는 앞면과 뒷면이가 상관없고, 그 다음에 6시 쪽 라인은 전부 다 난방파제가 막아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앙카로 해갖고 교재 결박을 해놨습니다. 근데 바람에 흔들려요. 중요한 건 덤프가 막고 있는데도 이 측면 바람에도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덤프트럭이 없었으면은 이 바로 측면에서, 만약에 12시 방향에서 치는 바람에 이게 제껴집니다. 예, 제껴져요. 근데 이제 방향을 틀어놓으면, 카라반 방향을 틀어놓으면, 중요한 건 이것도 설치 결박을 못하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최선입니다. 혹시나 태풍에 가장 강한 바람 쪽으로 카라반을 세워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강한 바람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 바람에도 카라반은 넘어가요. 지금 현재 아웃트리거가 약간 이쪽이 지금 기울은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기울은 상태입니다. 기울은 상태라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거 아웃리거를 다시 한번 볼 건데, 세워져서 안 재워지면 착킬 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난번 태풍 때, 9호 태풍 때 떨어져서 바람막이, 이게 바람만 통할 수 있게 살짝만 했는데 이게 바람이 확 끊긴 거예요. 이거 깨진 상태 지금 현재 대충 달아놨는데, 요거는 이제 31만 원이더라고요. 31만 원. 하고 여기 클립이 깨졌어요. 클립 만 원 해갖고 32만 원인데, 요거는 보험 처리를 하려다가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라 그냥 제가 처리하려고요. 다음에 보험 안 들어주면 안 되니까. 네, 진짜로 카라반이 새겨졌을 때 보험을 해야겠죠. 이거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이번 10호 태풍 이제 잘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밤에 세기 때문에 오늘 올밤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엄청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태풍 대비 잘 하십시오. 3연타 태풍이라 아마 그동안 2연타가 왔기 때문에 많이 데미지를 입은 상태예요. 저희도 그렇지만 어디든 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조금 약하더라도 혹시나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데미지를 입은 복서가 12라운드에 가벼운 잽에도 바로 그냥 그렇게 상태에서 쓰러집니다. 똑같아요. 너무 가깝게 복구가 되기 전에도 3연타가, 비도 많이 내리고 하니까 지반도 약해진 상태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 약한 태풍에도 쓰러집니다. 유튜브 갬락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태풍 대비 잘하십시오. 갑시다. So, 창문이 와야 되는데 또 태풍이 또 와서 아직 물건을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 텐트도 지금 물건을 못 받아가지고 안 와서 텐트 시켰거든요. 찢어져가지고 텐트도 시켰는데 택배가 아직 안 왔고 저것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이선 지나고 나서 물건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바람 분다. 우와. 바람 많이 불면 나는 소리예요. 바람 밧줄이랑 바람이랑 마찰이 일어나면서 나는 소리예요. 밧줄도 결박시켜놨거든요. 비가 더 많이 쏟아지네 이제. 네,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색깔을 보시면 하나 이쯤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한 12시 정도, 1시부터 이쯤부터 북풍이 불어서 여기 설치되어 있거든. 덤프트럭을 막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 네, 저희는 이렇게 한 12시, 난 12시 정도, 12시 정도 되면 저희는 다 풀리고, 그 대신 12시가 어디 있느냐, 영주시에 있네. 그쯤 되면 풀리겠네요.
기압이 많이 떨어지겠네. 966으로 떨어지네. 예, 저번 마이삭보다는 확실히 약해요. 여러분들 약해져서 도착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번에는 제주도를 왼쪽에 두고 갔어도 태풍의 눈이 제주도랑 가까웠기 때문에 마이삭 때는 피해가 많았고요. 지금은 태풍의 눈이 마이삭으로 제주도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가기 때문에 이번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 태풍이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 마이삭이 단 3-4일 전에 지나가면 4일 전에 지나가면서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매를 많이 때리고 갔단 말이야. 지금 이제 거의 비틀거리는 그루키 상태인데 이 태풍이 더 오면서 그 약한 뭐 쓰러질 뻔한 전봇대, 뭐 산자태가 날 만한 땅, 그나마 안 났던 갠신이 버텼던 그런 데를 다 초토화시키고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태풍이 위험한 거야. 예, 조금만 밝아지면 6시 반에 바다 보러 갈게요. 오늘 우와 씨. 오, 갑자기 왜 이래? 어마어마하다 바라. 왜 이래 갑자기? 바라 어마어마하네. 오. 야, 다행이다. 취자도 제일 셀 때가 지금 이제 8시 간조야. 8시 간조라 그래도 우리는 뭐 파도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시간 현재 태풍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보다 약간 위에 있을 거예요. 지금 6시 기준이니까. 예. 제가 봤을 쪽에는 대마도 옆에 있게 여기 있겠네요, 여기. 요쯤에. 자, 상륙은 요렇게. 예, 9시 정도 상륙하겠네요. 8, 9시 정도. 이렇게. 예. 이제 돌아볼게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바람 강해서 지금. 시달. 지금 저희 이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바람에 날리는 거. 발전기 켜놨거든요. 너무 세다. 예. 이것 때문에 계속 나왔던 건데 텐트가 다 찢어져. 지난번 태풍에 마이선에 다, 아, 하이선에 다, 아, 마이삭에 다 찢어져 갖고. 조심해, 살살 말아. 와, 이 귀화장 깨진 거 봐. 깨졌어? 여기. 와, 귀화장 깨진 거 보이지 지금? 와, 다 들렸네 이 부풍에. 부풍에 귀화장 다 들린 거 보이지 여기? 여봐. 와, 만조도 아닌데. 우와! 와, 여기 넘치네. 우와, 만조도 아닌데. 만조 있으면 작살날 뻔했다. 만조 있으면 작살났지. 와, 파도 치는 거 봤어. 우와, 막 넘친다. 우와, 만조가 아닌데도 이렇게 세네. 우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지금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어요. 저쪽으로 건너가 볼까요? 지금 파도가 만조가 아닌데도 막 엄청 꿀렁꿀렁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원래 앞에서 낚시하는 곳이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저쪽으로 막 넘어오는데. 아, 숨을 못 쉬겠어. 바람 얼마 센지 보셨어요? 봤어요. 이렇게 세요. 겁나 세요.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말에서 다행이에요. 피해 안 되셨어. 일단 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일본 지나오면서 많이 데미지를 입어갖고 그다음에 약해진 거야. 부산 그나마
그나마 지금 뭐 약한 거예요. 네, 그래도 잘 견디십시오. 감사합니다.